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울어진 교육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마지막 시도를 던졌습니다. 예. 예. 이번에 다시 또 뭐 8년에다가 또 12년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역시 내 철학을 한번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안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이제 평가 제도를 이제 이 교육감이 8년 동안 들어오면서 평가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가 제도를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을 높일 수가 없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아는 방법은 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난 평가를 하고 과거처럼 아이들을 비교한다든지 학교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비교를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에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죠. 자, 고창근, 김광수, 고창근 두 예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선에 나갈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은 3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성문 교육감과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두 분을 모시고 대담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거 경쟁 관계의 두 분을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평소에는 좀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만나시고 예. 맞습니까? 친합니다, 지금도. 예. 경쟁이 자, 아니죠. 예.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또 두 분이 나서신 거니까 자, 두 분 차례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그리고 이제 출마의 변을 들어볼 텐데 한 1분 정도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근 예비 후보께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 현 교육감이 8년 그 체제 속에서 한나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헛된 구호를 외쳐가면서도 예, 기초학력이 퇴보했고 예,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사의 공정성이 퇴보됐고 국제학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 그다음에 예,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라든지 또 갑자기 몇 개월 전에는 예, 제주고 부지에 일반고를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 도민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주 교육이 결국은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울어진 교육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마지막 시도를 던졌습니다. 예. 예.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가 지난 8년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예.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광수 예비 후보께도 출마의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 그대로 한평생 그 교육자라고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 수학교사를 출발로 부장교사, 교감, 뭐 제주고 교장, 장학관, 담나교육원 원장 하다가 제가 그 어떤 제 생각이 좀 제주 아이들의 미래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어떻게 헌신하거나 봉사할 기회가 없을까 하던 차에 교육위원회 출마를 하게 됐죠. 예. 현재 그 교육감 체제에 있는데 그때도 뭐 이제는 현이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 그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교육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아, 교육위원 가지고는. 의원 가지고는. 그래서 예. 교육감에 출마를 하게 됐죠. 예. 당시에 해서 석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뭐 8년에다가 또 12년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역시 내 철학을 한번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뭐 서로 이런 표현 안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보수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의 보수성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주도하는 또 단일화에도 서로 또 합의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후보 단일화가 왜 필요한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좀 역순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수 예. 예비 후보께 먼저 여쭤보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보수 후보로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는 거는 뭐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주 아이들의 어떤 미래나 제주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진영의 논리가 돼서 이념 대립이 돼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나 다른 후보들이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수도 있고 예. 교육 현안은 또 엄청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교육감은 뭐 예.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당연히 마치 진보처럼 하는데 마치 그 정책 중에는 엄청난 보수 기질을 보이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해두고 왜 우리가 단일화에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고 후보나 제가 예, 예. 많은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행정에서. 예. 그래서 하나로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로 되어야 도민들이 혼선을 안 가지고 이제 예.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에, 그것이 지난 8년의 어떤 그 제주 교육에 예.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더 이상 도민들이 고민 안 하게끔 하는데 또 일조를 할 것이 아닌가 예, 예. 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긴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단일화에 그렇죠. 공통 부모가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고창근 예비후보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전에 김창식 예비후보와 예, 예. 1차 단일화를 한번 하신 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김광수 예비후보와 또 단일화를 예, 하시게 됐는데 예. 당시 제가 이제 김창식 예비후보님과 전화 인터뷰할 때는 본인과의 단일화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단일화는 뭐 인정 못하겠다는 말씀도 예, 하신 적이 있어서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양해가 되신 겁니까? 뭐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예. 사실 네 사람이 단일화를 논의할 때 예, 예. 그때 좀 의견을 좁혀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예, 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김 후보나 저는 이성문 교육감이 8년 체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예, 우리 예. 제주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교육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아까 뭐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라는 말도 있지만은 저도 교육의 이 진보 보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예,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창식 후보님 전 지금 이제 또 예.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얘기는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양해하시는 걸로.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김창식 후보님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교육의원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예,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김 후보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예. 아예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이 이성문 체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세 사람이 나가서는 결국 확률을 봤을 때 불리하지 않느냐. 예, 예. 뭐 우리 그 김 후보는 다자구 들어가야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저는 그래도 세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이 예. 1대1 구도로 가는 것이 그 교체하는데 좀 더 도민들이 신뢰를 얻을 것이다 예, 예.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공약이잖아요. 예. 관련된 공약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중점을 두고 강조하시는 대표 공약들 뭐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창근 예비후보님께 먼저 드리죠. 예. 먼저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이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이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최저 이제 우리 기본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평가 제도를 이제 이 교육감이 8년 동안 들어오면서 평가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예, 표지 평가로 이제 일부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최저 학력 기준도 20%에 불과합니다. 예. 이래서 이거는 평가 제도를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가 없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단은 제주 학생들만이라도 기초 기본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를 우리가 설립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급변해 가니까 이 고교 시스템 자체도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 예. 우리 고교 체제 개편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동지역의 이제 일반고의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예. 또는 2024년도에 대입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그와 말린, 예, 맞물린 이렇게 문제라든지 또는 읍면 지역 학교의 어떤 그 고등학교의 어떤 질적 향상 문제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동지역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 문제라든지 왜 그러냐면 동지역 일반고 아니 뭐 전체적인 겁니다만은 예. 수능 성적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동지역 일반고 학력을 높여야 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서 고교 체제를 이제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마지막 하나 간단히 이렇게 예. 설명을 하면 예, 동지역 학교의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있어서요? 줄어들고 예. 있죠. 예. 예,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 영어 특성화 자율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예. 좀 예, 원도심 학교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 그 스쿨버스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학교 교육 방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돌봄 문화를 좀 더 보편화시키고 확대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예, 잘 치료해서 예, 예. 이 알겠습니다. 원도심 학교를 예.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원도심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수 예비 후보께도 공약 관련해서 여쭤보고 같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약이 큰 제목으로 7개, 그 세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7개 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5개 정도는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또 따로 예, 갖도록 예. 이제 하게 했습니다. 우선 그 하도 그 불통의 교육 때문에 예. 첫 번째 공약으로 저는 이름을 제주형 그 돌담 교육이라고 네네. 돌담형 제주 교육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떤 교육을 구성하는 공동체 뭐 심지어는 우리 기자분들 뭐 의회 통틀어서 하나씩 하나씩 교육의 돌담을 쌓아간다는 의미에서 예. 돌담형 소통을 위한 돌담형 이제 교육 제주 교육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뭐 학생회 간부들을 만난다든지 예. 제주의 행정이나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만남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열린 교육감실 운영 또 뭐 청원제도 확대 뭐 등등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 제주가 이제 두 번째 고 이제 제주가 그 코로나19로 해서 대민과 비대민 교육을 번갈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학력 격차를 빨리 진단해서 이걸 치료해야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있다. 예. 큰 개념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 제가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예. 예. 그래서 뭐 진단 검사를 한다든지 뭐 치료 보충을 한다든지 예, 또는 그 기초학력을 다시 뭐 갖춘다든지 재학력을 갖춘다든지 하는 예. 이런 세부적인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 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역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 못다한 그 교육 고교 체제 개편인데 예, 예. 교육위원 때 치열하게 우리 현 그 지난 이서 그 누구 지금 교육감 후보 이성문 교육감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의원 시절에 치열하게 다투던 부분인데 예. 체제 개편이 어떻게 냉각 확실히 보면 하담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의 모 두 학교에 음악하고 미술과가 있는데 예, 예. 그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도 아니고 예술 고등학교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눠놓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거기다가 뭐 연극, 영화, 창작, 기타 등등 예. 활동까지 합쳐서 제주도에만 없는 다시도에 다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예, 예, 예술체육고등학교를 예. 설립하는 게 제주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의 오랜 그 염원이다. 예.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신재주권 노형이나 연동 쪽 예. 여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 통학거리 때문에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여중고를 뭐 이사를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이설이 안 되면 신치구라도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제가 완성하고 싶은 고교 체제 이제 개편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예. 출마하시고 만약에 당선되면 4년만 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셔서 그 4년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까? 시작만 해도 되는 거죠. 아, 사실은 본인이 마무리는 예, 그 시작해놓으면 못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 꼭 내가 끝까지 봐야 된다는 욕심은 그건 욕심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그 4년만 하겠다는 생각은 역시 변함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두 분의 이제 공약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뭐 그 공약을 전부 다 점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도민 여러분들께 본인의 이제 공약이나 생각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의 공약들을 쭉 뽑아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뽑다 보니까 이제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두 분 모두 이렇게 불통을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뭐 학부모가 아닌 이상 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성문 교육감, 현 교육감이 그렇게 불통이었습니까? 언론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신재주 모 학교에다가 예. 일반고를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고 얘기하신 거죠. 절차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고 싶으면 동창회도 만나보고 교육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지역 학부모들 얘기도 좀 듣고 해서 발표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그 때문에 불통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걸 꼽으시면서 다른 정책들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말씀.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짚으면 그런 게 또 있죠.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뭐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닫았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예, 뭐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전형적인 불통입니다. 여기다가 추가해서 불통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는 편견입니다. 예. 교육청의 어떤 진영이 논리에 빠져서 정치적으로 민감한다든지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쪽에 있는 사람 말 데려 쓴다든지 하는 이 편견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예, 예. 불통은 그나마 소통하면 되는 일이지만 편견은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예. 교육에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에요. 고창근 예비후보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죠. 비슷한데 예. 예, 아까 뭐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주고의 예. 일반고 설립이라든지 또는 그 게시판을 예. 없앤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2019년도 말에 발표된 그 2025년도부터 이제 제주 외고를 일반고로 전부 다 전환시키겠다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빨리 이제 제주고를 아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이 그 노형이나 연동적으로 예, 예.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학부모들이나 또는 동창들하고 아주 급격한 그런 다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 지금도 뭐 흐야무야 돼버렸는데 그다음에 또 그 중간에 교육희망지원금을 예, 우리 도지사하고 상의 없이 그냥 발표했다가 아, 어린이집하고의 예, 예. 관계가 아주 그 묘하게 이제 불통관계가 이제 연결이 돼서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교육감이 가장 큰 덕목이 소통하는 건데 예, 예.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예. 또 그 경청한 것을 또 예측하면서 우리가 정책에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편견과 아집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예, 예. 자기 쪽 사람들하고만 무엇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예. 아주 이 위험한 그런 발상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통 얘기 나오면 두 분께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알겠습니다. 자, 뭐 다 다룰 순 없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저희가 공통 키워드로 꼽은 것이 기초학력인데 제가 이거 두 분께도 뭐 간단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성문 교육감은 뭐 두 분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씩 들어본 바가 있었는데 이성문 현 교육감은 성적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이 지금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두 분께서는 기초학력이 다 이제 저하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기초학력이 교육감. 저하가 됐습니다. 됐고 수능 성적도 1, 2등급이 거의 한 8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 한 7% 정도 3,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정도면 학생 수로 따지면 거의 한 300명 정도 예. 이런 학생들이 1, 2등급에서 3, 4등급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분명하고요. 어쨌든 이 이성문 교육감의 생각이 예. 이 암기식 교육에 참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학력을 우리가
키우려면은 예.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해야 되고 예. 또 터득해야만 우리가 실력을 쌓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이 평가 제도라든지 예. 또는 그 평가 제도에서 뭐 예, 우리가 그 경쟁과 서열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예. 평가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잘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따 뭐 아이비 학교 관계도 있지만은 이런 그 제도를 우리가 빨리 우리가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예. 고쳐 나가서 우리 아이들 기초 실력을 쌓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 예비 부모님도 지금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측정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이게 정확한 증거를 낼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 떨어졌으면 이런 학부모들이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앞에 다 말씀했기 때문에 예.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성적을 얘기하고 네. 서열을 얘기하고 경쟁을 얘기하는 교육은 과거 교육이고 예. 그걸 얘기하지 않아야 마치 미래 교육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성문 전 교육감이요. 그런데 예, 예. 제가 여기에 모순을 하나 지적한다면 그 내신으로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경쟁이 아니고 내 뭐 성적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뭐 학력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학 입시 치러야 되잖아요. 거기도 경쟁이 있고 반드시 서열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는 성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집 피울 게 아니라 평가는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아는 방법은 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단 평가를 하고 과거처럼 아이들을 비교한다든지 학교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비교를 하지 말자는 거죠.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아이가 알아서 예, 예.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엄청 무섭게 생각을 해요.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예.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존재 가치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럼 이 모든 경쟁, 학력, 서열 이거는 학원이 해야 될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사교육비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사교육을 받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발 누가 이제 교육감이 좀 되든 앞으로 좀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상식이 선을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교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교육조차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두 분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신 예. 것 같고 다만 아까 그 김광수 예비후보께서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하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고창근 예비후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성문 교육감이 서열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희도 생각할 때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은 부모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겠건 지금 평가 자체를 없애버리면 아이들이 우리가 기초학력을 키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우리 김광수 후보가 강조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 그 자체를 우리가 없애서는 안 된다 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성토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앞부분에 예.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그럼 두 분의 생각은 알겠는데 그럼 두 분의 차이는 뭐지라고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마무리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왜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번은 고창근 예비 후보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우리 김광수 우리 예비 후보는 예.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수학 교육. 예. 예.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평생 영어 교사로서 예. 또 뭐 교감 외국어 고등학교 교장 또 퇴직한 후에는 예, 국제학교인 그 영국 국제학교인 NLCS 경영위원으로 한 6년간 근무하면서 예. 어쨌든 글로벌 마인드를 저는 많이 터득했다.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이제 그 급변하는 이런 예. 국제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기초학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키우면서 예. 예,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로 키울 수만 있다면 예.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저는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으로서 제주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 도와줄 수 있다 예.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예.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예비부께서는요? 그렇죠. 평상시에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과 신념의 문제지요. 예. 예 지난 8년 동안 그 이성훈 교육감 체제로 이제 제주 교육이 흘러갔다면 이제 어떤 그 김광수가 주장하고 김광수가 어떤 지향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미 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교육계에서부터 쭉. 대부분 이성문 교육감이 했던 부분에서 뭐 공통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대립되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융화된다면 이건 역시 그 일은 김광수밖에 할 수가 없다. 예.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후보가 돼야 된다, 어떤 교육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섬세한 얘기를 좀 그 해본다면 예. 아까 금방 그 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교육에 예. 경쟁을 빼고 네. 성적을 빼고 서열을 빼버리면 예. 이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아이들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1, 3학년 이런 애들은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만 한 4, 5, 6학년 중학교부터는 경쟁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제주 교육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고창근 예비 후보와 비교해서 왜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 그 예. 거의 다르잖아요. 예. 완전 그것부터가 다른 점이에요. 그 개념이 다른 거죠. 예, 예.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서 예. 근데 두 분 뭐 경쟁하시지만은 사실 또 같은 지향하시는 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화를 예.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예. 아닙니까? 예, 예. 뭐가 다르겠어요? 생각이 많은 부분 같다는 겁니다. 예. 다르면 단일화 못해요. 예. 그렇죠. 다르면 단일화 못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은 부분이 그렇게 많으면 그냥 인기투표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끝난 다음에 원팀이 된다는 예. 얘기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서로 간에 뭐 원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 뭐 결과가 전,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예.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이제 대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둘 사이의 문제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예 과연 내가 됐을 때 우리 김광수 후보 측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예. 내 캠프에 와서 도와줄 것인가 네. 진심으로 하는 문제. 예. 또 내 캠프에 있는 사람이 역으로 예. 김광수 후보에게 가서 도와줄 건가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내 자신은 아까 우리 김광수 후보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 서로는 충분히 양해하고 예.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러면 단일화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만 예. 선택은 역시 또 그분들 몫이니까 그렇죠. 그걸 또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면 또 선거가 안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어떻든 저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예. 자,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려서요. 예. 저희 그냥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여론조사 전에 아마 두 분이 또 토론하시기는 저희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간 관계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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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예비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교육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저 김광수 이번에 교육감 도전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모르자람을 보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펴주시고 광수 생각 잊지 마시고 김광수 적극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고창근 예비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 평생 영어 교사 또 영어 관련
그런 교감, 교장, 그리고 영국 학교에서 경영위원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글로벌 마인드를 많이 축적시켜놓은 고창근입니다. 이 8년 동안에 이 어지러놓은 이 재주교육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재주교육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고창근으로 이번엔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토론과 관련해서 고창근, 김광수 예비후보, 김광수, 고창근 예비후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선의의 경쟁 잘하시고요. 예.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